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여외국어대학교 3학년을 재학 중인 박재현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여기 메가스터디 러셀의 학원생인데요. 여기에서 의무자 습관을 듣는 동안 이원수 선생님의 공개 강의가 있다는 걸 듣고 혹시나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수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눠서 두 개의 강의를 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지금 두 강의를 다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11월 모의고사 때 국어를 11개에서 12개로 틀렸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에는 국어 영역에서 한 개를 틀려서 이번에 98점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편입니다.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전에는 국어 타 선생님들의 국어 강의를 들을 때는 언제나 국어는 딱딱하고 언어적이고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감상을 할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원 선생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사실 그냥 말이 많이 들어있는 수학 문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비문학이나 화작문과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우리가 너에게 알아야 할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 필요한 것을 모두 줄 테니 이준 것으로 과연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준이 지문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원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제 원래 알던 사실 다 털어내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을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게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점점점 해설자의 해설과 점점 더 비슷해지고, 그렇고 또한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답으로 할 만하다, 이건 답으로 할 만하지 않다, 이렇게 쪼잔한 거를 답으로 하겠는가라는 이런 이렇게 좀더 생각을 하고 문제에 접근하게 되니까 좀 많이 편하고 정확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어라기보다는 말이 맞는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히 이제 1 플러스 3 원칙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일단 이왕 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물어볼지를 뽑아내는 과정이니까 수학으로 예를 들자면 A와 B라는 이 영역을 설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A라는 B를 영역을 설정해 주면은 해설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가 이 다음 3원칙인데, 첫 번째인 단어 순서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관계를 둘을 순서로 바꾸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명제에서 P는 Q면 Q는 P는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Q는 P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것이 틀리다라는 오답을 만드는 것이고, 단어 추가와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A와 B라는 영역을 설정해 놨는데 그 둘의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었다면 A에서 더 작은 정보든 A에서 더큰 정보든 A는 B라는 이 명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 추가 삭제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어 대체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A와 B라는 영역을 설정해 놨는데 아예 A가 아닌 것으로 이 명제를 성립하려면 안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히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비문학 지문에서는 필요 없는 말들을 다 빼고 정말 문제에서 물어볼 말들만 빼고 나서는 그냥 명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성적이 어떠했던지 그리고 매 모의고사마다 성적이 어떤지에 상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매 모의고사마다 한때는 100점을 맞아도 한때는 또 문학에서 두 개, 세 개씩 틀리고 몇십 개씩 틀리고 하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 이상, 특히 100점을 노린 학생들이라면 이원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타 강의에서는 배경 지식을 통하여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무래도 매 시험마다 색다른 다른 배경 지식을 요구할 텐데 매 시험마다 맞춰서 배경 지식을 준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배경 지식을 알면은 100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모르면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원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매 시험을 같은 자세로, 같은 컨디션으로, 같은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의 생각보다는 문제의 출제자의 해석을 알 수 있으니까 점수가 훨씬 올라가겠죠. 특히 제 생각에는 이원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면은 전에 공부했던 방식인 문학 따로, 비문학 따로, 어휘 따로, 기출문제 따로 식으로 풀던 이 많은 학업량을 근본적인 해석만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학업량도 줄어들고 그 국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한 시간에 비해 올라가는 성적이 높은 아주 효율적인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